솔직히 현수하고 사귀자고 하면 사귄다. 아이씨! 하나, 둘, 셋! 화면에서의 기동재열의 모습이 아닌 진짜 기동재열의 모습을, 네, 화면에서가 아닌 진짜 우리 모습을 우리의 입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질문을 기동씨한테 하고 기동씨가 준비한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오늘 각오가 촬영이 끝나고, 네. 아 이거 못 나가겠다 촬영 접자 이렇게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하십니까?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질문 들어갈게요. 네. 솔직히, 네. 나 정도면, 네. 평균 이상이다. 하나, 예스. 둘, 셋. 예스. 평균 이상이다. 네. 본인 정도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군요. 저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나의 과거 여자친구들은, 네. 나의 스킬을 믿지 못한다. 아. 하나, 둘, 셋. 앱솔루트 예스! 아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거짓말 아니잖아. 알잖아. 잊지 못해. 제가 뭘 알아요. 알잖아. 자 다음 질문. 예. 네. 우리 직원들은, 네. 솔직히 나 같은 사장을 만난 걸 보기에 겨워야 한다. 아. 자 하나 둘 셋. 예스. 특히 어떤 점을 보기에 겨워야 되죠? 꼰대가 아니라는 점. 대화가 통하잖아요. 젊은 사장의 장점이 있죠. 우리 직원들의 회사 만족도는 제가 봤을 때 다른 회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른 회사라 하면 위디 아 위디 예, 넘어갈게요. 미친놈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최근에 직원들이 또 사장 뒤에서 권기동은 땡땡땡이다 라는 콘텐츠를 진행했었는데, 예. 아주 결과가 좋게 나왔잖아요. 예. 예, 진짜 보기에 겨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넘어갈게요. 아, 이 임박한 콘텐츠가 아니라니까. 아, 나는 예스월로를 그걸 진짜 정식하네. 알겠습니다. 그 새끼 중간에서 그 조율하라고 불러놨던 이상한 짓을 해놨어.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나는 이건 좀 이상해. 김우순을 잘라버리고 싶은 적이 있었다. 아. 자, 하나, 둘, 셋. 예? 아니,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와, 면전대고 이게. 아니, 이게 좋은 회사다, 아니, 진짜. 아니, 거짓말을 안 쳐야 될 거 아니야? 거짓말 쳐, 그러면? 아니, 근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를 해야 될까? 언제인지 말할 수 있어요? 네. 아니, 한두 번은 아니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니, 시키는 걸 안 해, 저 새끼는. 뭐 하면 안 해놔. 아, 맞다. 아, 맞다. 안 일주일 있다. 아, 맞다. 아, 맞다. 응, 이러니까. 그렇더라도 어떻게든 타일러서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아니 예스월로만 해. 그렇게 자꾸 개소리하지 말고. 자르고 싶었던 적이 있다라는 건 너무 편협한. 나 권기동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한 적이 있다. 아이 새끼가 실수하네 진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커뮤니티랑 하면 뭐 카페 뭐 이런 거 뭐. 오유 뭐 이런 거. 하나 둘 셋. 예스월로 NO! 아 이건 확실히 해야 돼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그런 장난 좀 치잖아요. 그런 뭐 이런 용어 저런 용어 섞어 그런 용어에 장난을 많이 치긴 했어요. 근데 진짜 모든 걸 걸고 양심적으로 모든 걸 걸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없어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커뮤니티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 눈팅은 한 적 있다? 아 눈팅도 없다. 나는 보수다 진보다. 하나 둘 셋. 안 할게요. 이거 없던 질문. 없던 질문이에요. 다음 질문 갈게요. 나는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좋다. 하나 둘 NO! 자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나는 헌팅 술집에 가고 싶지만, 예. 누군가 알아볼까봐 못 갔다.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네, 오늘 넘어가시죠. 헌팅 술집에 안 갔어요? 그러면? 네? 유튜브 시작하고 간 적은 없어요. 자 다음. 네. 나는 나를 유튜버로서 모르는 여자에게 유튜버임을 어필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야! 와, 진짜 추하다. 와, 추하다. 아, 진짜 아예 왜냐면 추동아. 아, 이제 진짜 비즈니스적인 미팅을 할 때 이제 나 이제 이런 사람이라서 내가 도와줄 게 많을 것 같은데 차는 하실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내가 유혹하고 싶은 여자 앞에서 내가 유튜버임을 어필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야! 이분이 그 여성분하고 파스타 먹을 때 이제 먹기 전에 박정 오빵 이러면서 나는 콜라보했던 여성들 중에 카메라가 꺼지고 연락처를 물어본 적이 있다. 얘기해볼까요? 유미 씨, 엘리나 씨, 남궁 유미 씨.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많이 있어요 하여튼. 아, 많이 있죠. 진다림 씨도 있고 나름도 그렇죠. 있고 그런 여성들 중에 카메라가 꺼지고 연락처를 물어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사업적으로 말고요. 오. 사적인 연락을 하기 위해 연락한 적이 있다. No. 사적인 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 저 나름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지만 유미랑도 이제 친하게 지내지만 뭐 이제 뭐 사적으로 선을 넘지는 않으니까. 예스. No. 예스. 패스. 아 예스 노 예스 패스가 뭐예요? 예, 좀 깨끗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새삼스레 느꼈고요. 다음 질문에서 좀 명확하게 밝혀질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예. 나는 예. 예쁜 케찹이들의 SNS를 염탐한다. 하나, 둘, 셋! 예스! 와! 개X야 너! 아, 예스인데! 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정재훈이다. 하나, 둘, 셋. 예스. 아, 정재훈 씨. 아, 편이에요. 아, 이런 느낌이지. 아, 이분 콜라보 하자고 연락 한번 해볼까? 아니 왜냐면 우리 또 이제 아, 좀 이런. 더 파고들지 않을게요. 불쌍하니까. 네. 나는 남자 케찹이들이 싫다. 하나, 둘, 셋. 예스. 이거 완전 쓰레기 새끼구만. 싫다기보단 DM이나 페메를 굉장히 많이 보내요. 악질적으로. 악질적으로. 형형형형형형형 계속 보내요. 중간까지 보내요. 형형형형형형형. 그럴 때가 싫지. 잠시만요. 남자라서 싫은 건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 여자가 좋으니까. 아니 아, 그냥 네. 야 남자가 여자 좋은 게 잘못이야?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남자가 아, 여자 좋은 게 잘못이야? 제가 중지할게요. 남자 케찹이들은 싫다. 오케이. 아니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이거 방송이 벌써.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파고들면은 이따 저도 해야 되겠다. 야, 너 많이 간다. 저 여기까지 말할게요. 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 또 있어? 어, 너무 많아요. If I. If I, if I. 나는 정재열이 1억을 빌려달라고 하면 흔쾌히 빌려준다. 단수 중에 1억이 있을 때. 하나, 둘, 셋. 예스. 나 급하게 100만 원만 빌려줄게. 어? 아, 빌려주지. 촬영 다 끝나고 빌려줄게. 아, 지금 좀. 아이. 자, 나는 팥불이 100만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척했다. 아 하나 둘 셋. 예스. 척했다는 거예요? 예스. 전화 오더군요. 억지로 했죠. 예스. 배 아팠어요? 네 배 아팠죠. 그렇다면은 네. 100만이 된 팥뿌리가 있잖아요. 팥뿌리의 진열이랑 경제열을 바꾸자고 하면 바꾼다. 하나 둘 셋. No. 오. 아 아닌 건 아니지. 우리 있어. 아이 강호이랑 김재원. 야! 유남쌤 absolutely perfectly yes. 유남쌤 바꿔요? 아 왜 표정 진짜 섭섭해. 아 표정이. 바꾼대요. 아 왜? 저도 갈게요. 아 그쪽에서 안 받아준다고. 아, 나는 예 동떡 코인 댓글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다. 하나 둘 셋 yes. 오, 아, 다 좀 확인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동떡 코인은 네. 사실 돈 때문에 하는 거다. 하나, 둘, 셋. 예스. 나는 새벽에 현수한테 몰래 카톡 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넵. No. 새벽에 카톡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몰래 뭐 그런 양수는 없고 뭐 일적으로 야, 니네 늦으면 뒤진다. 뭐 약간 뭐 이런 멘트는 한 적이 있죠. 어쨌든 새벽에 카톡을 한 거네.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냥 한 적 있다? 새벽에 카톡은 한 적은 있다. 아 그렇게 가지 마세요. 참 묘한 관계네요. 그치? 예. 네. 솔직히 현수가 사귀자고 하면 사귄다. 아이씨! 하나, 둘, 셋. 예스! 우결, 우결. 오. 우결 한 달 찍고. 근데 사귀자고 하는 거를 카메라 없이 사귀자면 진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면 지금 동떡코인에 대해 많이 혼란을 지금 하고 있으실 텐데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동떡코인의 상황이 현재 어떤 건지. 나는 현서를 친구가 아닌 여자로서 좋아하지 않지 않는 편이지 않을 수 있지 않다. 아~ 자 하나 둘 셋. 예스. 와 이거는 좋아하는 뜻인데. 자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모든 질문 끝났죠? 좋아한다는 뜻이네. 예예예. 예. 아 오케이. 자 끝났습니다. 아 거짓말을 단 한 개도 안 쳤어요 저는. 단 한 개도 안 쳤어요. 그 100만 원 빌려주실 수 있어요?